그죠? 이걸 아 미리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이 생각 못했네. 자, 오른쪽부터, 오른쪽 줄부터 생산, 기술, 예술, 서비스, 철거, 노가다. 생산, 기술, 예술, 서비스, 철거, 노가다. 아니야. 여러분 기준이야. 오른쪽부터 생산, 기술, 예술, 서비스, 철거, 노가다. 야, 반대야. 제대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오른쪽이야. 내 오른쪽. 나를 지금 바라본 상태에서 내 오른쪽으로. 생산, 기술, 예술, 서비스, 철거, 노가다. 자, 분류를 빨리 하셔야 배정해서 갑니다. 야, 내가 배치해줄게. 기다려봐. 아니, 저 뭐야. 생산은 내 앞으로 와. 생산 내 앞으로 와. 생산 내 앞으로 오세요. 생산 내 앞으로. 생산! 자, 생산 내 앞으로 오세요. 뭐야, 버그야? 생산. 오케이, 생산. 어우, 생산 왜 이렇게 많아? 생산! 생산 내 앞으로. 어이, 거기 생산 왜안 와? 빵 셔틀! 빵 생산이야? 내가 하나씩 그냥 저기 해줄게. 저기 해줄 테니까 각자 가만히 있어봐. 생산 일로 와, 생산! 왔어? 자, 생산 일로 따라와요. 따라와. 생산 따라와. 생산 따라오셈. 네. 나무 생산. 야, 생산 일로 와, 빨리. 생산. 됐다. 오케이, 자. 여러분, 생산팀이에요. 네, 생산팀이시고. 자, 배정을 해줘도 될 텐데. 야, 여러분, 좀만 기다려. 뒤에 있는 사람 좀만 기다려. 목재. 목재 가. 다음에, 농장, 목재, 농장, 그리고, 농장을 목장하고 같이 저기 해버려야겠다. 농장 녹장 같이고, 다음에, 생선 또뭐 있지? 생산에, 일단, 채광은 노가다로 가는 게 낫나? 채광? 아, 채광도 근데 생산으로 봐야 되는데. 채광! 채광 이리 오세요. 세개 되겠는데, 팀이. 채광, 이제, 생산입니다. 노가다는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노가다 하려면 블럭 캐오고 이래야 되는데. 채광, 생산입니다. 자, 사세요. 아, 기존의 농장 목장은, 같이, 약간, 협력하고, 하던 일은 그대로 하면 돼. 자, 분류했음? 샀음? 채광 노가다 아니야. 그냥 채광은 생산은 놓는 게 맞아. 왜냐면, 블럭을, 특정한 걸 캐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노가다는, 건물 세울 때다 저기 해야 되니까. 목재팀은 다섯 명이면 돼. 많이 필요 없어. 야, 채광 너무 많지 않냐, 이거? 채광. 농장, 저기고. 팀장 뽑습니다. 팀장 뽑아요, 팀장. 팀장 뽑습니다. 자, 목재. 목재팀 팀장. 나무 드워프. 예. 블랙, 예, 드워프. 드워프님이 팀장. 야!
목재팀! 바로 해산! 일 들어가세요. 자, 목재팀. 생산, 목재팀. 팀장은 블랙드워프. 아, 출근 중? 출근 중? 알았어, 기다려봐. 그러면 다른 분 뽑아서 하시고요. 다음에 농장 목장 왜 이렇게 없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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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팀장은 두 분? 두 분 해도 될 것 같은데. 에? 도르 양갱. 에? 두 분 하세요. 도루님이 뭐 농장 전담 하면 될 것 같고, 양갱님이 저기 목장 하면 되겠네. 목장 관리가 좀 어려워. 그 양털을 색색별로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아, 저 채광 많이 필요해. 예, 네. 오케이. 자, 목장 플러스 농장 해산 작업. 자, 들어가세요. 목장 농장 해산. 해산. 그 다음에 채광! 채광! 근데 아이디가 좀 익숙한 사람 시키자고. 채광 두타님하고. 채광팀! 두타! 두타님이 팀장. 또! 채광팀! 팀장 하고 싶은 사람. 이게 어두워. 출근 중이야? 알았어. 타임트리! 타임트리 플러스 CT CTRL 예, 컨트롤. 두 분이 채광 팀장입니다. 예. 채광은 좀 멀지 않지만 멀지 않는 데서 캐시면 되겠고요. 그거는 이제 팀장님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너무 멀리 가지만 마. 왜냐면 바로 가져와야 되니까 물건을. 알았죠? 타임 플러스 컨트롤 채광 팀장입니다. 채광팀 해산. 채광팀 해산. 해산. 팀장 따라가세요. 좀 딴 데로 가있어봐. 일단 헷갈리니까. 다음에 야, 기술은 진짜 할 수 있는 거야? 기술! 기술 모여라! 기술 모여라! 기술! 기술은 좀 복잡하게. 나무도 쓰는 거고, 응? 뭐, 레드스톤 이런 거 없나? 야, 기술, 기술, 기술! 기술, 기술! 기술 모여라! 야, 내 방송, 출근. 기술 모여라! 나봐. 야, 기술 모여라. 기술, 기술. 기술 왜 이렇게 없어? 기술, 기술. 기술 팀장. 누가 하실래요? 이거 약간 자발적으로 좀 받을게. 기술이 좀 되는 사람 있어? 손님. 오케이, 좋아. 손님님. 예, 기술 팀장. 그다음에 아니야. 두 명 뽑자. 두 명 뽑자. 그다음에 플랑드레? 플랑드레였나? 기술 팀장 가능? 기술 근데 기술 팀장은 딴 사람한테 무시받으면 안 돼. 기본적으로 기술이 돼야 돼. 채광은 상관이 없는데 내가 뭐 할 줄도 모르는 기술이 있는데 알아서 아랫사람들 가능해? 알았어, 알았어. 가능한다고. 이렇게 그러면 두 분 손님 플러스 플랑드르 기술 팀장. 기술팀 해산. 기술팀 해산. 해산, 해산. 자, 팀장 따라가세요. 일단 자, 여러분 제가 배정을 해드렸는데 딱히 지금 제가 뭔가 시키진 않았어요. 시키진 않았으니까 그냥 각자 하실 거 하시면 됩니다. 뭐 자기 집 지어도 돼. 일단 지금은 그래.
내가 시키면 저기 오시고. 기술이 지금 제일 중요해 사실. 어 아트. 아트로 났네. 좋아 아트. 야 아트 그래. 아트 모여. 아트 모여. 아트 아트 내 앞으로 모이세요. 아 좋아 아트 좋아. 아트 모여. 아트 모여. 아트 모여. 야 아트 왜 이렇게 많아? 할 줄 아는 거야? 아트가 이게. 자 범수님 일단 팀장. 팀장 또 범수님 또 할 만한 사람 있음? 팀장은 두 명까지 가능. 팀장은 두 명까지 가능. 여러분 팀장 부팀장 아니에요. 서로 의견 공유하라고 내가 팀장 뽑는 거니까 아시겠죠? 범수님하고. 야 유진 유진유님 좀 스킬 있어? 스킬 있어? 33칼로리 363칼로리 가수. 만담. 자 팀장 잘 들어요. 팀장 팀장은 자기 팀원 잘 챙기세요. 아시겠죠? 뭔가 이렇게 뭐 능력이 좋을 필요까지는 없는데 자기 팀이 누군지는 알아야 돼. 컨트롤이 돼야 돼. 컨트롤 되라고 지금 시키는 거니까. 일단 범수님 팀장 하시고 그 예술관님 오면 예 부티 저기 팀장 시켜서 하시면 될 듯. 자 범수님 해산. 자 아트팀은 범수님이 팀장입니다. 해산. 다 외워놨대 외워놨대. 자 그 다음에 서비수. 야 서비수 서비수 일로와. 서비스 서비스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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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일로와. 노가다 대기 노가다 대기. 자 서비스 서비스 오세요. 서비스 오세요. 서비스 이게 다야? 다섯 명이야? 오케이 오케이. 맥케빈까지 오케이. 좋아 좋아. 야 두 명만 더 못 오냐? 야 서비스 좋아. 근데 서비스 창고 권한 있어. 서비스는 갖다 이제 물품 조달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좋은 거야. 가서 이렇게 건물도 자유롭게 또 관람도 할 수 있고 여행도 다닐 수 있어. 뭐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건 아닌데.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봉가레이 플러스 풋독 서비스 팀장. 오케이. 자, 서비스 해산. 서비스는 뭐 원래 잘하고 있었으니까 해산. 서비스 해산. 자 팀장 따라가시고. 여긴 어디냐. 야 철거가. 그래 철거는 좀 많이 있어야 되지. 아 철거 철거 오세요. 철거 와 빨리 와. 철거 빨리 와. 철거 와. 야 그리고 팀장분들 잘 들어. 저 지금 왔는데 저 뭐 농장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되나요 하면은 팀장이 바로 말해서 픽업해서 데려와. 알았지? 분류기 이런 거 필요 없어. 팀장이 데려가면 돼. 자 철거팀. 자 책사 책사하고 레이 SH 팀장. 왜냐면 레이 SH님이 저기 하더라고. 팀장은 리더십 이런거 필요없고 나는 실력 위주로 뽑을거야. 레이 SH. 자 노가다팀 팀장은 저기 책사하고 레이 SH. 책사 아이디 아시죠? RLQPQB 뭐 이거야. 알았죠? 자 해산 해산 해산. 책사 따라가. 책사 따라가. 다음 마지막으로 남은게 아 줄 찾았어. 노가다. 노가다는 서로 힘을 잘 연계해서 해야 되니까. 자 아이디 좀 보고요. 자 노가다 모여. 노가다 모여 일로와. 노가다 일로오세요. 노가다 일로오세요. 아 이때 해놔야 돼. 이거 해놔야 내가 뭐 불러서 어떻게 하지.
그냥 대충 오세요 하면 안 온다고. 어, 아예 안 오거나 다 오거나 이러니까 그러면 안 돼. 자, 노가다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노가다. 자, 노가다 팀장은, 야, 철거팀! 철거팀, 이거 막사 밖에 분류 설치한 거 철거해. 야, 책사! 철거팀 데리고 철거해, 이거. 찌끄레기. 그 다음에 우리 노가다 팀은 징징! 징징님, 1팀장. 그리고 어디보자. 좀 잘했던 사람이 있나? 처음 본 사람들 뭐 다 있네. 좋았어. 징징 플러스 마인드 82. 아, 그래 68. 저분 잘해. 8268님 잘해. 자, 징징 플러스 8268 팀장입니다. 자, 해산. 노가다 해산. 노가다 해산. 노가다는 전반적인 블럭 건설 이런 거 할 거야. 채광팀은 채광만 하니까 사실상 그 블럭을 깎고 이런 건 우리 노가다가 해야 된다고. 알았죠? 자, 해산. 자, 노가다. 노가다 업무? 오케이. 자, 노가다 업무. 노가다 따라오셈. 징징님. 자, 우리 노가다 팀장님 잘 들어. 노가다는 아마 근데 지금 딱히 할 거 없는데, 노가다? 어, 노가다 지금 딱히 할 거 없는데? 내 거 철거 됐어요, 예. 야, 막 스카이프까지 하려고 그래. 야, 스카이프 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들, 서로 존중해줘야 돼, 알았죠? 어? 뭐, 싸울 리 없겠지만, 스카이프까지 하는 싸울 리 없겠지만은, 어. 노가다 지금 오고 있는 거야, 노가다? 노가다를. 아, 이제 노가다 지금 딱히 배치할. 아, 노가다! 노가다! 일로. 어, 기다려봐. 근데 여기 오라고 해서 지금 모를 텐데. 기다려봐. 내가 일단 할 거리를 줄게. 저 누구 작품이야, 저거? 잠깐만, 저거 부셔버려야 되는데, 저거. 한양? 일단 이거 두자, 일단. 이거 두고. 노가다, 알아서 좀 잘 따라오세요. 나중에 이제, 길을 잃으셔도, 위치를 내가 불러, 저기, 팀장이 불러줄 거니까, 응? 아, 노가다하고 철거하고 살짝 겹치는 것 같아. 근데 뭐, 블럭을 쌓는 건 철거하는 건 아니니까, 쌓는 걸 시켜야겠다, 그죠? 일로 와. 아, 할 게 여깄네. 노가다, 일로 와, 노가다. 노가다! 저번에 외벽팀 있어, 외벽팀? 외벽팀 있었지? 팀장이 제일 느린 것 같아. 팀장 빨리 와, 팀장. 자, 징징님하고 8268님 잘 들으세요. 징징님하고 8268님. 저기 외벽 건설해주세요, 외벽. 어, 자. 핵심은 이거야. 막사의 크기를 늘리는 거야, 여러분들, 저기 임무는. 그러니까, 지금 간척이 돼 있는 부분 있죠? 저 앞쪽으로 나갈 필요는 없어. 그, 쇼바님이 새로 간척하는 데 있죠? 거기까지 갈 필요 없고 지금 막사 위치에서 어, 그 폭으로 좌우만 늘리면 돼. 좌우로 내가 위치 정확히 찍어줄게. 자, 왜 이렇게 저기 돌을 갖다가 외벽을 지으시면 되는데요. 외벽 돌을. 야, 철거팀 저 철거해버려 저거 나무 저기. 오케이, 이렇게 진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고 있지 진님 보고 있지. 이렇게 세우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얼마나 가느냐. 저 앞쪽으로는 기준 막사랑 똑같이 가면 돼. 알았죠? 더 나가면 안 돼. 막사랑 똑같은 위치까지 가야 돼. 세우고 앞으로 가는 건 막사까지. 그 다음에 옆으로 막고 오케이? 새 귀퉁이를 막는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최씨 야, 앞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거기는 저기 콜로세움 짓고 뭐 이런 거 지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물건은 상자방에서 갖다 쓰시면 되고, 우리 채광팀, 목장팀 생산된 아이템들은 어, 상자방에 넣어줘. 상자방. 알았죠?
야, 우리 그 책 있는 사람 있어? 책? 야, 서비스! 서비스! 공가레이님! 자, 공가레이님! 저기 뭐야, 책 필요해, 책. 나 지금 적어야 돼. 메모해야 돼, 메모. 일단은 지금 내가 대충 나눴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트러블 있어도 약간 이해해줘, 알았죠? 서로 간에 트러블 있을 수 있어. 아, 위치가 어디냐고, 내가 어디냐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단 좀 약간 큰 틀에서 나눠놓은 거니까 나중에 에러 사항 생기면 내가 저기 할게, 알았죠? 제가 복구 시킬 테니까 여러분들. 공가래님, 나 산자방에 있다. 나 산자방에 있어. 책장 저기 책 좀 만들어, 책 좀. 팀장도 다 적어놓게. 그리고 팀장분들, 내가 뭐 하다가 저기 한다 그러면 그 인수인계 한 다음에 새로 팀장 정한 다음에 나한테 알려주면 돼, 알았죠? 내가 뭐 팀장 하고 있는데 아, 나 이거 못하겠다 그러면 팀장 시키면 됩니다, 아시겠죠? 야, 나 배고프다. 나 치킨 시킬래. 아, 나 돈이 없지? 현금이 없어. 현금 줘야 되는데. 현금 드려. 가죽이 없어? 가죽이 없어? 야, 목장팀! 가죽 없음? 서비스팀! 공가레이님! 가죽, 저기, 공수해와. 없어? 목장 가죽 없대. 목장 가죽 없대. 아이씨, 그 책을 저걸 표지판으로 해야 되나? 표지판이라도 주셈. 자, 채팅은요 팀장끼리 웬만하면 교류를 하시고요. 그 채팅은 팀장 말 잘 들어, 알았지? 자, 아래 그 팀원들은 팀장 말 듣고요. 팀장들은 팀장끼리 잘 들어, 알았죠? 그다음에 전체 뭐 저기 내가 방송을 하니까 이거 마이크는 따로 들으시면 되고요. 잠깐만, 내 지갑을 어디다 놨지? 지갑 뒤져보자. 아, 비상금 있을 건데. 쭈쭈쭈쭈쭈쭈쭈쭈쭈. 아이씨, 뭐야? 고무링 여기 있었네. 아, 저 고무링 맨날 찾았었는데, 씨. 아, 없어! 아, 더워. 아, 표지판. 오케이. 야, 이거 마크는 또 어떻게 만들었어? 야, 타임트리님 어디지? 타임트리님 어디죠? 야, 그 식량 배달하고 이런 거는 서비스업이 할 거니까 그거는 그 생산하시는 분들은 생산만 해, 알았죠? 어, 그래. 그리고 팀장분들 말씀하실 때 가로치고 팀장치고 이제 뭐야 그 팀명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아는 위치에만 이걸 해놔야 될 텐데. 자, 서비 자, 모든 팀장분들 잘 들으세요. 일단 각자 생산하는 아이템들은 내가 진짜 멀지 않는 이상, 목장팀은 특히 더군다나 그런데 상자방에다가 웬만하면 넣어, 알았지? 자기가 직접 분류해서 넣는 게 좋아. 그리고 서비스업 팀장 공가래님 말을 잘 들어, 알았죠? 여러분들 그래야 잘 연계가 돼. 생산만 아무리 많이 해도 중간에 뭐 그 이음새가 없으면 안 되잖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가래님 저기 잘 말 따라야 돼, 알았죠?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주시고. 나한테 집무실이 하나 있어야
집무실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거, 집무실. 아, 집무실을, 내가 원래 막사로 건설하라고 했던 거기다 가야겠다. 그래, 거기가 좋겠다. 스카이프 같은 거 켜가지고 듣기만 해도 돼, 사실. 그러면 좋아, 좋긴 좋아. 이게 이 서버가 여러분들 잘 들어요. 내가, 사실, 이거를 계속 할 순 없잖아, 솔직히. 예, 딴 게임도 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이 서버를 약간 비워두게 되면, 잠시 비워두게 되면, 여러분들 스스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그죠? 여러분들 서버니까 여러분들이 잘해야 돼. 내가 챙겨주는 거는 나조차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후일까지 내가 데뷔를 하는 거야. 아니, 그룹은 안 하지. 나중에 내가 다크소울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내가 그럼 뭐 계속 할 수도 없는 거고. 일단은 나무팀 이게 나무팀 팀장 두 분 대답 좀. 나무팀 팀장 블랙드워프. 아, 오케이 나무팀 블랙드워프. 다음에 건설팀 팀장. 아, 건설이 아니야. 저기, 이제 노가다. 노가다 팀장. 징징. 파리. 68이었나? 야, 노가다 팀장! 대답해! 노가다 팀장. 868? 알았어. 다음에 생산! 생산팀! 팀장! 오케이 알아 생산팀 팀장 알아. 네임 도르 생산팀. 아씨 대상에 상관없어. 도르하고 양갱님. 다음에 기술팀 플랑드르. 다음에 나머지 한 분도 저 손님. 다음에 철거팀 팀장. 철거팀 두 명 아니야? 택사. 예술 범수님. 자, 일단 내가 적어놨으니까 외워야겠다. 플랫폼 기술팀 오케이. 야, 토리엘 어려워. 토리엘 야, 이 갱도 이거 누가 팠냐 이거? 뭐야? 말을 여기다가 이렇게 놨네? 아, 서비스! 아, 서비스! 서비스 공가래님밖에 없잖아, 서비스. 그래. 자, 여러분들 그 뭐야 잘 협력해서 사실 이 인원이 계속 유지가 될 리가 없어요. 예, 중간에 좀 몇 명 빠지고 이럴 텐데 그런 거 좀 감수해서 예, 작업해 주시고요. 서비스 두 명. 아, 풋동님도 있지? 아, 맞아 풋동님도 있어. 예, 풋동님은 거의 그 부팀장이라. 야! 아트팀! 내 그 채팅방에다가 올린다고 하니까 범수님 거 봐, 아트팀.
그리고 팀장, 부팀장 이런 거 정하는 것도